자, 일단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줬던 최현준 선수입니다. 오랜만에 챔피언에서 뵙는 인사드리는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오늘 조금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, 앞으로 더 힘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 규정 타석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. 좀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. 팬분들 기대도 못 미치고 기아타이거즈 구단 기대도 못 미쳐서 규정 타석을 한 번도 채우지 못했는데, 올해는 부상 조심하고 더 열심히 좋은 선수가 돼서 꼭 규정 타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요즘 날씨도 아직 춥고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최현준 선수의 컨디션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최현준 선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항상 야구를 좀 못해가지고 많은 경기에 못 나갔는데, 체력적인 부분은 자신 있어서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드리면서, 네,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뵙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지만, 저희가 지금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자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리의 부위 한번 보여주세요. 이쪽도 보시고 저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오늘 데뷔 첫 승을 기록한 선학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데뷔 첫 승에 대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럴 때 인사하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투수 서덕원입니다. 네. 작년에 11경기에 나와서 오늘 좀 콜업이 됐습니다. 오늘 좀 콜업 됐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천천히 준비한다는 생각을 했는데, 뭔가 예상치 않게 일찍 온 거에 대비해서 그냥 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. 시즌을 준비, 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궁금해요. 네, 올해는 작년보다는 힘있게 던지고 자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. 서덕원 선수 결혼 축하드리고요. 네. 앞으로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항상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시는 팬분들이세요. 팬분들께 감사의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운드에서 더 시원시원하게 던져서 더 좋아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? 차렷! 팬 여러분들께 인사! 감사합니다!